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26절, 3절을 대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뭐 아마 성경 구절에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성경과 어떤 관계와 상관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아니 하나라도 이러다가 내 육신이 끝나면 주님 앞에 서서 성경 전체를 놓고 한절 한절 따져 물을 때 너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렇게 살았니? 지켰니? 이렇게 행했니? 하고 물을 때 난 교회만 열심히 댕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돌이킬 수가 없는 날이 오면 그때는 참으로 절망이다. 응? 지옥은 한 번 입성하면 한 천억 년 있다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해도 그게 희망이 있어. 그런데 영원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하루 보내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 땅에서 천년보다 지옥이 하루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도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죠. 어떤 언어로 표현이 되겠어요? 71년도인가 우리나라 신세계 백화점 바로 옆 대형각이라는 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방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우리나라의 가난은 아주 가난했어요. 그때 겨우 부지런하면 밥 먹고 그냥 이렇게 살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산업화를 시켜가면서 한참 우리나라가 이제 31층 빌딩을 세워놓고, 야, 우리나라도 31층 빌딩이 있네. 그럴 때 청계천을 복구하고 청계천 고가고도를 놓고, 야, 우리나라가 이 공중에 도로가 있네. 이럴 때, 야, 우리나라가 경부선 고속도로가 통과했네. 막 그럴 때 그런 불이 나서 불타는 불 속에서 살아남을 자가 오는 거야. 창문을 열고 여는 순간에 연기와 불길이 확 치밀어서 땅에 뚝 떨어지면 그냥 죽어. 그리고 문을 열고 창틀 위에 올라가고 살려달라고 팍 소리를 질러도 지금 같으면 사다리 차가 쫙 올라가서 끊이려 올게 아니오. 헬기가 밧줄을 대고 차가 아니오. 그런 거 전혀 없을 때 그러다가 불꽃이 안에서 밖으로 확 공기와 더 침울할 때 떨어져 죽어. 예. 옷 벗고 소리 지르는 사람, 속옷 입고 소리 지르는 사람, 아주 아수라죠. 근데 그 지역이 그 불이 다 탔어. 그 지역을 지나가려면 사람이 그때 170여 사람이 다 죽었는데 썩은 탄 고기 익은 냄새가 그 지역을 막 해운동 일동 저쪽 무교동까지 남산까지 그 참혹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참혹한 육체의 고통은 못 견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은 못 견뎌도 안 죽어. 응? 못 견뎌도 안 죽는다니까. 응? 우리 참보 천국 가요. 이 세상에서는 못 견디면 죽잖아. 근데 못 견뎌도 안 죽어.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지옥 얘기를 자주 하냐? 가면 안 되는데 안 될 짓을 하니까. 가면 안 되는데 지옥 갈 짓을 하니까. 그래. 요새 제가 성도들부터 전화나 받거나 편지를 받으면 내 마음속으로 아, 성도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느껴. 목사님,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쳐다보면 그냥 눈물만 나요. 그런 편지. 내가 그런 편지를 받을 때 느끼는 게 뭐냐. 아, 나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성도들이 볼 때는 나이가 먹어서 세월이 되면 아, 죽는 걸 지금 미리 성도들이 직감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껴요. 또 어떤 청년들은 목사님, 목사님이 오래오래 사셔서 내가 시집가서 애기 나면 우리 애기도 주례를 해주도록 사셔야 될 텐데
이제 그런 소망 어린 그런 속에서 내가 참으로 목회를 잘해야겠다. 목회를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요. 어제 우리 신학교 학부 동기들이 우리 교회 20몇 명이 왔는데 저는 근황을 저는 잘 모르잖아요. 누구가 벌써 소촌에서 하늘나라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누구도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들도 곧 갈 것이라고. 참 희망적인 소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야. 너 진짜 오늘 죽으면 지옥의 신세를 면하고 천국 갈 면허 땄냐? 아멘에. 면허 땄냐? 이게 중요해. 땄느냐? 아주 중요해. 여기 주님이 2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소리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은 극과 극이요. 근데 같이 다녀. 신기하지. 지금 극과 극인데 같이 다녀 지금. 여기도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은 극과 극이요. 같이 앉았어. 담임 목사와 여러분의 생각도 극과 극이요. 같이 앉았어.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 어떤 때는 신기해. 우리 교회를 20년 이상 다녔는데도 항상 목사가 말하면 뒤에서 꽁설꽁설꽁설꽁설. 그러니까 뭐 탱기기는 탱겨.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어떻게 20년을 참고 댕길까? 그 지경 되면 그만 둬버려도 될 텐데. 왜 그럴까? 우리는 나무가 한 덩어리가 될 때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생각이 영적으로 목사와 주님과 성도와 한 덩어리가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한 덩어리가 안 되면 안 일어나고. 근데 내가 지금 한 덩어리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본인 자신이 모르면 이미 죽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 분명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 전에는 말하지 않았어. 그 전에 말은 언제나 비유로 말했어.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다가 이제 실제를 말해. 근데 비유로 말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잘 알아들어야 하는데 누가 알아듣냐? 성령의 사람이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못 알아들으면 이건 상황 끝이야. 지금 우리 부사역자들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도 되면서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저에게 간섭도 않고 탓도 안 해도 아 내가 잘못이 말할 텐데 목사님 왜 간섭도 없고 탓도 안 하시나. 간섭하면 덤비지, 탓하면 덤비지, 꿍성거리지. 탓도 할 것도 없고 알아들 것도 없고. 그러면 뜻이 같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못한 사람은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내가 싫어 그럼 가잖아.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제자와 같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주님의 정신과 생애를 알아야지. 뭘 못 알아들으면 이렇게 뜻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무엇 때문에 내 사업이 부도나고 그런 일마다 안 되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러면 교회 와서 부자 데려왔냐, 부자 데려왔냐. 그럼 그 사람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그럼 마귀는 그것만 안 되게 만들어. 바로 사냥하지. 바로 사냥. 사업이 자빠지든 직장이 자빠지든 내 세상에 먹고 살 것이 없든 때거리가 없든 나는 목적이 예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것이니까 그것과 신앙생활은 별도가 돼야 되는데 언제나 마귀 역사는 신앙생활을 거기다 결부시켜서 주님의 뜻과 내 믿음의 뜻이 다르게 만들어서 그래서 항상 영혼을 사냥해. 우리 교회가 개척에서 오늘까지 그런 문제를 배제하면서 계속 영적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요. 그건 그거고 저건 저거. 만약에 나보고 우리 범진이가 야 윤석준 먹자 이 새끼야 넌 도둑놈이야 이놈아, 나 참 정말로 목회 못 얻었네, 아니 내가 저한테 뭘 두둑질 했다고 도둑놈이야 그래, 그런 영향을 받으면 목사는 한 주간도 목회를 못해. 하던 말던 영향을 받지 않아. 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세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으니 십자가의 첫 번째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죄의 누명을 쓰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던 말던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난 목회 1년도 못하고 그만뒀어야 돼요. 우린 주님과 뜻을 갖추려면 주님과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분명하지 못하니까 밤낮 조금 속상하고 세상 건 육신의 것이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나 이렇게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마귀가 힘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하나님께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지가 한 일을 하나님께 전가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마귀는
항상 전가하는 놈이야. 하와야, 왜 먹었니? 뱀이 먹어라 해서 먹었어요. 전가를 해. 아담아, 왜 먹었니? 당신이 만들어진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항상 전가. 여러분들도 무슨 말만 하냐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제 미안한데 이제 내 흉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기 좀 많이 고쳤기 때문에 말이에요. 최용준 전도사가 이거 왜 이렇게 해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래서요.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냐? 그러면 네가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도 이건 잘못이 아니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다 따지다 몰리면 할머니도 하지도 않아. 그냥 시인만 하고 말 얼굴로. 근데 요새는 아하 내가 욕을 빨리 깨달아야겠구나. 그래서 많이 깨달아서 요새는 조금 달라졌어요. 마귀는요 자기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이유가 있어. 이유. 우리는 이유를 내걸지 말고 주님 잘못했어요. 항상 이유. 그 이유를 왜 다냐? 왜 다냐? 뭐 때문에 악한 마귀가 저질러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만들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느냐? 응? 그러면 하나님이 그랬다고 뒤집어 씌우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야. 이제는 해결해 줄 자가 없잖아.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뭔 줄 아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다. 응?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이 망하고 다 부서지고 깨지고 별짓다 해도 내가 예수 믿는 뜻은 딱 한 가지.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거야. 다른 게 뭐 있으면 내놔 보라니까. 다른 게 뭐 있으면. 그럼 예수가 흘린 피의 목적이 뭐냐? 이 세상껏 형통하고 잘 되라고.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어디까지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의가 내게 이루어진 모든 것에 더하시리라. 근데 그 나라와 그 의의는 이듬 삼동으로 지켜놓고 세상께 모든 것들을 먼저 얻으려고 들으면 주님은 순서가 틀렸다는 거야. 벌써 순서가 틀렸다는 거야. 근데 많이 성경이 알고 읽어주고 일러주는데도 몰라. 왜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을 제일 잘 안다는 수지자 베드로가 주여 부리마옵소서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한마디로 말해도 주님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같지 못하면 나는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가 천국 간다고 써있으면 한번 말해. 마귀라는 용어와 사단이라는 용어는 달라. 이 사단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과 도전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완전히 아주 원수 중에 원수. 이게 벌써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가 가는 일에 네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길이 달라.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계실 분이고 나와 너와 다름 하나는 지옥 갈렘이라 이 말이오. 어? 그때까지 베드로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나는 사단의 길에 있구나.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오. 근데 그거 분석해. 이거는 공부가 아니야. 이건 내가 살려는 본능에서. 나는 절대 사단의 욕화라 사단에 따라서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다는 성경에 아주 억울한 곳이 자기 자신에게 억울한 몰라서 속아서 억울한 곳이 여러 군데 있죠. 한 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유익을 남겨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묻어뒀을 때 그 무서운 심판에 쫓겨나고 막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부두둑 간다. 슬플 미스리라. 미래는 다소 처녀도 신랑이 초저녁에 올 것이라고 알고 등불을 가볍게 준비했었지만 미리 준비된 기름을 더 준비 못해서 신랑 앞에 드럼부터 문을 닫혔을 때 가 억울하. 그럴 줄 알았으면 밤새도록 술 기름을 준비할 걸. 억울하. 또 내가 주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했어요. 귀신 쫓았어요. 능력했습니다.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 팔딱 뛸일 아니냐 이 말이야. 자기는 분명히 그 정도면 천국에 입성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했는데 이런 정말로 가슴 한 터지는 일이 어딨느냐.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말이야. 또 마태복음 24장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넌 날 먹을 것은 안 줬어. 입을 것도 안 줬어. 마실 것도 안 줬어. 나간 애들 때 돌아보지 않았어. 네가 옥에 갇힌 때 돌아보지 않았어. 병 들었을 때 와보지 않았어. 언제 주님이 그랬어요?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이놈들아,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우리는 그래도 주님 뜻대로 못 사는 자체가 저주요. 주님의 생각을 모르는 자체가 저주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요. 자기는 분명히 양떼 속에 섞여 있는 줄 알았더니 왼편으로 딱 깔아놓고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따라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령한 불로 들어가라. 저도 성경 읽으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야 두렵다. 내가 어떻게 결박당해서 꼼짝 딱상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끌려가야 되겠느냐. 정신 바짝 차려. 정신 바짝 차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다. 주님이 넘어지시겠어? 육신을 입은 자는 언제든지 주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당할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얼마나 달콤한 소리냐 이 말이야. 얼마나 육체로서 달콤한 소리냐 이 말이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걸 많이 알고 예루살렘을 오가야 되는데 그리 마옵소서 올 때 동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럴 리가 있지만 네가 날 넘어지게 하는 도다. 우리 모두 왜 넘어지는 줄 알아? 왜 넘어지는 줄 알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거부하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해야 할 고난을 거부할 의사가 죽을 때까지 없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합시다.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전도자 거부지, 기도자 거부지, 이건 고난도 아니야. 거부지. 왜 거부하느냐? 난 시간이 없다. 힘들다. 원치 않는다. 거리가 멀다. 난 그래서 그냥 뭐 아무리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내 환경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환경이 안 되게 만드는 고놈, 고원수. 환경이 되고 안 되고 아주 질겅질겅 환경을 밟고 승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면 환경은 내 손아귀에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 얼마나 답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항상 내 자신에 대한 무지와 내 자신에 대한 무능과 내 신분에 대한 아주 아래 아주 백등급이 마지막이란 백등급처럼 사실이 그렇게 사실대로 계속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그냥 점수는 전환하고. 아니야. 주님이 하셨으니 모든 일은 내가 할 수 없다. 주님이 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사단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고 할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주님과 반대적 사상과 이념과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야. 참 안타깝게. 또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 죄를 담당하고 해결하고 너희는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안 죽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가로막는다면 사단밖에 없다 이 말이오. 이게 네가 사단의 역사 아니냐? 우리 교회도요 사단의 역사 하는 것들 많죠. 근데 당사자는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딨어. 이런 딱한 일이 어딨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참으로 불만이 있는 것은 나 대접 안 해서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와 3일 예배와 금요일자리의 숫자가 틀리냐? 왜 틀리냐?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교회 건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독교인한 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직장과 사업 목구멍과 육신의 동맥이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려는 생존의 본능의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오. 말은 정말로 그런데 실상 그러냐? 우리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행동에서 마지막 결과를 가져올 때 너는 믿음을 성취한 자라고.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자, 마가복음 16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안을 말해라. 병을 고쳐라. 근데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지. 도대체 믿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그런 믿음이 없어도 아마 상관없는 줄 알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 것은 벌써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쫓아내야 돼. 신앙생활에 방해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온갖 고통을 다 가하고 영적생활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이 원수부터 우러내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은 좋아서 환영하잖아. 맞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왜 3일 예배에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왜 그렇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에도 사전에도 없는 거야. 제가 어려서 있던 교회는 핍박을 많이 받던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따로 교회 개척하면서 역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핍박받느냐? 세상이 허자는 대로 하는 거거든.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거든. 마귀가 세상을 이용해서 환경을 이용해서 육신의 생각을 이용해서 육신의 요구를 이용해서 끝없이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서 끝없이 끌고 가죠.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미끄럼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지금 교회 오면 따숩잖아. 우리가 청년처럼 시대는 교회 가면 어디 따순 게 있어. 날로 펴놔야지. 언제까지 날로 폈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방 안에도 제가 옛날에 30대 후반 40대 될 때까지 난로를 켜놓지 않고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방이 추워서. 지금은 어느 방이 추워요? 보일러가 들어오지. 아주 방들이 따뜻한. 그때는 난로를 피해야 된다니까. 날이 막 추니까 난로를 피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때 방 안에 밤새도록 난로를 펴도 소위 말해서 가스가 안 나오는 난로가 우리나라에 나오면 값이와 상관없이 자기 고3짜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불티나듯 백화점에 든다. 그런 때가 엊그제였어요. 이제 그러나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이북의 핵무기가 만약에 소형화가 되면 한 방 팡 떨어뜨리면 도시 하나가 날아가. 그러면 뭐 미사일 딱딱 쏘니까 이건 뭐 언제 쏘는지도 모르잖아.
만들어 놓고 실험을 딱 한 다음에 저 남쪽 잘 들으시오. 쌀 좀 우리 이북이 1년 내 먹을 쌀 좀 계산해서 미리 받쳐. 안 주면 안 되지. 안 주면 안 돼요. 안 주면 안 된다니까. 비료. 이제 비료 달라고 할 것도 없어. 뭐더러 달라고 그래. 농사 진 거 가져오라면 가져오는데. 그 핵무기 만들려고 돈 준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쌀과 비료를 주면 거기다 적집자사라고 썼는데 적집자사가 뭔지 아는 사람 없어 이북에. 장부님께서 선군 정치를 하면 우리가 저 남한 땅에 쌀 얼마만큼 조공을 바쳐라 해서 우리가 선군 정치여서 힘이 있으니까 남한 땅에서 조공을 바쳐서 이렇게 꼼짝 못하고 가져와서 우리 여러분에게 나눠준다고 구경만 시키고 나중에 도로 뺏어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공 바치듯 바쳐서 가난한 나라에 먹고 살라고 줬지? 그렇게 조작이 된다 이 말이야. 가면 그러면 누구 사기도다? 그러면 누구 체제 유지하는 겁니까? 우린 체제 유지로 줄 수는 없잖아. 이게 우리 죽을 짓 10년 동안 한 거예요. 계속 줘서 망할 짓 한 거예요.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망할 짓 했구나 그때 가서 깨달아야 소용없어. 예. 뭐 나야 나이 다 먹고 내가 항상 말하잖아. 순교하게 되면 하면 좋은데 너들은 순교할 믿음도 없는 것들이 어떻게 견디려고. 응? 기도도 안 오고 그렇게 투표를 개떡같이 해서 나라 망치느냐 그 말이야. 것도 없어. 우리 잘 들어야 돼. 이렇듯 배우고 들은 것이 그렇게 들었어. 배우고 들은 것이야. 우리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근데 대한민국 건국을 여러분 배웁니까 교수? 왜 안 배우냐? 첫째, 우리 건국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건국을 말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이승만을 말하고 않고는 건국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말았어야 될 나라다.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서 배웠잖아, 둘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북의 김일성이 박헌영이를 통해서 남로당을 통해서 공산당이 돼버렸으면 그때 통일돼버렸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김정은 밑에서 만약에 말 한마디만 도전하면 장사정 폭 90발 맞아주고 해. 장성택처럼 참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한 죽어도 공산주의 못하겠다고 끝까지 예 모든 그때 외종시대 애국세력들이 거의 가다 공산동 하자. 러시아서 소련서 쌀 주고 밥 주는데 왜 하냐 그는 말했어요. 머지않아 그들이 망한다. 왜 누구 걸로 밥 주고 돈 주냐?
부자 거 뺏어서 주지. 다 나눠 먹지. 먹고 난 다음에 무엇으로 성장할래?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 여기 씨가 10개가 있어. 10개. 10개를 10명이 나눠준다. 먹고 나면 씨가 있어야 심지. 굶어도 안 먹고 100개를 심어야 100배를 거두면 만 개가 되지 않냐 이 말이오. 민주주의가 이거야. 알아? 근데 공산당은 이걸 나눠 먹고 없애버리자. 그래서 러시아가 쫄딱 망하고 중국이 그러다 쫄딱 망하다가 다시 이제 시장경제 시작하고 이북이 쫄딱 망해버리잖아. 그럴 날이 온다고 이승만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고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를 해야 100년 후에 영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승만이는 기도로 산 사람이요, 성경으로 산 사람이요. 그러니까 건국 대통령을 말하려면 기독교가 드러나야 되고 민주주의가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도 미국에서 8억 불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산업화할 수 있는 밑자국을 촥 이승만이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산업화의 기초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왜 하느냐? 우린 우선 육신이 좋으니까 육신대로 살다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우선 공산당 하면은 쌀 주고 밥 준다니까 내일 망하려고 작정하잖아. 육신이 주니까 육신대로만 반드시 살다 지옥밖에 더 가겠어?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자기를 얼마나 부인해야 하느냐. 오늘 시간 없어서 이 얘기를 못하는데 나중에 또 영감이 오면 할 거예요. 응?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응? 왜 우리 자신들이 선택을 잘못하느냐 그 말이요. 무지해서. 아니 지구상에 건국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응? 건국 없는 나라가. 어?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건국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없어졌나 잘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응? 언제부터 건국이 없어졌나? 어? 생각 한번 해봐. 생각해봐. 지금도 말했잖아. 자, 김수박네 돈 뺏어서 넣어줄게. 네가 농사 지어먹어. 그 대신 농사 짓걸랑 다 당에 바쳐. 너는 내가 주는 대로 먹어. 그럼 다 뺏길 농사 누가 잘 질라고 오냐? 그래도 네가 농사 지어서 다 주면 다 같이 나눠 먹자. 그 뺏어 주는 거요? 우리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각국 갖고 다 공산당 거지. 이걸 하자고 김구도 그랬고 이걸 하자고 그때 반은 여러분 김구는 외정 시대만 애국자였어. 해방된 다음에는 그가 왜 세계사로 그가 외교를 알아야지. 여기 국내 안에서 한문이나 배우는 사람이 뭐라로? 그러나 이승만이란 전 세계를 다 아니까 안 된다. 이건 공산당은 망한다. 이건 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육신이 하자는 대로 망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분명해야 돼. 영적으로 살려면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 육신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행복이지. 그와 똑같은 거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참 감사하지. 지금 여러분 잘 봐. 응? 우리 청년들은 책에서 배웠지. 나는 그 시대에 산 사람이니까 본 사람이 맞아. 배운 게 맞아. 너들 학교에서 가르친 선생이 누들 가르치는 선생이 우리처럼 본 사람이 아니야. 본 사람이 맞아. 응?
세계에서 배운 사람이 맞아. 눈으로 본 사람이 맞잖아. 눈으로 본 사람이.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역사가 분명하다 이 말이오. 그리고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대로 자유하게 살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스라엘의 국을 회복시키고 왕이 되면 한자리 해먹으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하니까 퉁퉁 터지고 속 터질이라뇨.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정욕의 욕구를 분출시키는 게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오. 오늘 여러분 속에는 사단의 역사가 싹 끝나기를 바라고, 내 욕심은 1000번 만번 주님 뜻을 위해 죽을지라도 내 영혼의 때 행복을 영원히 누리리라 작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옛날에 말이 있다노,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그래서 꽃감을 막 먹고 나면 창자가 이 소화가 막 이 안 되니까 확 맥혀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지. 죽을 고생. 입이 달다고 먹는 것은 결국은 망한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육체는 쓰고 힘들어도 내 영혼이 달아야 된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 우리 연세주와 함께 성도들은 나부터 지옥 가면 안 돼. 정말 안 돼. 응?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목사님이 암만 그래도 저는 지옥 갈래요. 오시는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난 지옥 갈 거예요. 그럼 또 손 한번 들어봐. 목사님 아무리 전 지옥 가라 해도 난 지옥 안 갈래요. 손 한번 들어봐. 주님이 이 손 봤어요. 네. 손 내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정욕으로 산 것,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 육신의 요구대로 산 것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부분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가 뜻이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왔기 때문에 뜻이 같다는 사고를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 주님의 주님 앞에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던 거 주님 내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독교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돌아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의 인생 원심하의 소중한 한탄이 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주님의 대주님의 무서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하고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생각이 다른 채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버지 내가 죽을 것도 모르고 지옥갈 것도 모르는 나이가 아버지 하늘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되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한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하면서 내가 예배드린다고 내가 신화생활 잘한다는 착각이 부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 뜻이 같지 않은데 결국은 죽음뿐이요 결국은 지옥뿐입니다. 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 내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 성경의 손에 맞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가 같은 뜻을 가지고 아버님의 인생을 교육하도록 주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거기는 어떻게 다니는 첫째
하시고 예필하신 분 따라 자유로 하나님을 도전하게 만듭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만들어 내 죄를 만들어 우리가 내게 오셔서 내가 가게 살게 만듭니다. 주신 역사가 무슨 좋은 욕심의 것 나부터 용서하옵소서. 욕심의 요구대로 살았던 나부터 용서하옵소서. 욕심의 요구대로 살았던 나부터 용서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말로 죄를 처리하여 사단에게 용감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용서하옵소서. 제가 우리 아버지 주님이 원한다면 주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하여주셔서 축복된 일에 역사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육신은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 육신은 충성해집니다. 내 육체를 위한 먹고사는 통치하게 만듭니다. 도전하여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주님의 권세로 육신의 소용을 죽이고 살리라. 영원으로 복음을 주님을 살리라. 육신의 소용을 따르는 것 최악의 선택이다. 아버지 성도지도 모르고 나가는 육신의 소용 아버지 내가 부인하게 해주셨소서. 내가 얼마나 부인하게 해주셨소서. 내 육신의 소용 얼마나 부인하게 해주셨소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 원하셨죠. 주님 원하셨죠. 내가 전국을 바라며 살게 해주셨어서 이 땅의 사람들 같이 때문에 육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내가 머리를 이루어 주셨어서 어디 주님을 따라 그것을 이루는데 내가 제압당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루는 사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셨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핑계 삼는 이 사단의 역사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달콤한 소리 내가 전국을 바라보며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성령으로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육체를 찍어둘 너에게는 영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당했던 그 고난이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보며 우리의 구원을 보며 참으셨듯이 나는 이제 주님의 영광을 보며 내 육신의 불편함, 내 육신의 한계, 내 육신의 괴로움을 이기는 고난 이기는 사람 주님 내가 여주시고 진정한 즐거움이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주님을 상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어떻게든 육체를 볼모 삼아서 이 핑계 저 이유로 아버지 세상의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어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죄를 즐겨짓게 만듭니다. 죄가 아니라는 세상의 생각에 속아 죄가 아니라는 육체 만족에 속아 내가 주님을 도전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렀던 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착각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내 영의 소리 내 영의 기쁜 간구하네 나의 정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의 눈을 가리고 나의 귀를 가리고 속이고 속는 거에게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늘 내 들었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 영의 소원을 위해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 사단은 물러가라 육체의 수육을 기고 세상을 내게는 승리자가 되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한 뜻으로 주님이 세상을 이겼듯 나도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육신의 정욕을 이겼듯 나도 육신을 찍어누르고 악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이겼듯 나도 사단을 이기는 주님과 같은 생각 주님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생각 같은 심정 우리가 주님의 세계를 재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에 들리는 소리 내 영신의 존재 쫓아서 내가 빠져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을 이겨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쫓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용감한 제자요 선생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요 선생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는 아버지 얼마나 의리가 있는 제자요 얼마나 참으로 선생님을 인정하며 결의가 찬 각오로 분명히 말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인간이 보는 인본주의와는 달리 현실주의와는 달리 상황주의와는 달리 이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밝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정어린 것들이 다 정이요 사랑이요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과 다른 것은 다 광명을 천여 모두가 다 양해가 주신 이리와 같이 광명한 천사같이 나를 유혹하고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난과 고통이면 이 마귀 역사가 믿음에서 끊어놓으려고는 원수의 수작이거늘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귀 역사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 되돌리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로 우리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핑계대면서 무릎을 꿇을 줄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저장하고 적지 않은 이런 모든 근성이다 사단이 주는 지혜요 사단의 근성입니다. 오늘 이것들이 싹 다 떠나게 없어서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 원수가 되게 하고 육신의 소유과 정욕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엉뚱한 언어 엉뚱한 행동 사단의 역사가 오늘 싹 물러가게 하옵소서. 나세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사단 귀신의 역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가 잘못한 죄다 깨달은 것은 이미 마귀 사단 귀신이 하는 지신이 이미 졌습니다. 주님만 이겼습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일에 주의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육신의 소유과 정욕을 이길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무지를 신령한 지혜로 깨닫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꼭 잡고 예수로 공급받아 살고 이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써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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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